어린이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숫자와 논리를 공부해 나갈 주피터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먼저 보죠. 이 문제를 통해서 퀴즈입니다. 이 퀴즈를 통해서 숫자와 논리 간의 어떤 관계를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4년 정도에 걸쳐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두를 필요 없겠죠? 천천히 조금씩 하면 됩니다. 자, 지금 첫 번째 퀴즈를 통해서 어떤 수와 논리 간의 상관관계를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하게 될 텐데, 숫자가 지금 1부터 해서 1, 2, 3, 4, 5, 6, 6개가 있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오렌지 색깔로 12라고 하는 숫자도 있습니다. 자, 퀴즈가 뭐냐니까, 여기 이 사각형이, 파란색 사각형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죠. 그러니까 숫자도 6개 있고 파란색 사각형도 6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숫자들을 이게 하나씩, 사각형 하나에 숫자 하나, 이렇게 따로따로 중복되지 않게 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1을 넣을 수도 있고, 여기 2를 넣을 수도 있고, 3, 4, 5, 6 이런 식으로 하면 어쨌거나 6개의 숫자가 여기에 다 중복되지 않고 이렇게 나눠지죠. 그런데 우리가 퀴즈가 뭐냐니까, 이렇게 그냥 숫자만 넣는 것은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어떻게 넣느냐니까, 넣기는 넣되 이렇게 대각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과 2와 4, 이것이 대각선, 비스듬한 선이죠. 그죠? 이 선을 대각선이라고 해요. 그리고 1과 3과 6, 이것도 하나의 대각선 혹은 직선이 되죠. 그 다음에 4와 5와 6도 하나의 직선을 구성을 하죠. 이렇게 직선을 구성하는 세 개의 숫자들, 1, 2, 4 혹은 1, 3, 6 혹은 4, 5, 6, 이 각각의 12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1과 2와 4를 합쳤을 때 12가 나오고, 1과 3과 6을 합쳤을 때도 12가 나오고, 4와 5와 6을 합쳤을 때도 12가 나오도록 그렇게 이 숫자들을 배치를 해야 돼요. 지금은 그렇게 배치되어 있나요? 아니죠. 1과 2와 4를 합치니까 7이 나오잖아요. 따라서 이 배치는 맞는 게 아니에요. 틀린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배치해야지 이 숫자들을 어떻게 배치해야지 이것과 이것과 이것을 합쳤을 때 12가 되고, 또 이것과 이것과 이것을 합쳤을 때 12가 되고, 이것과 이것과 이것을 합쳤을 때 12가 되겠느냐는 거죠. 그렇게 숫자를 한번 배치해 보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퀴즈입니다. 이 퀴즈를 한번 풀어보세요. 이 퀴즈를 풀 때 요령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요령은 뭐냐니까, 그냥 마구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죠. 그냥 될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이것저것 넣어본다. 언제까지? 될 때까지. 이것이 한 가지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논리를 이용한다는 거죠. 그럼 논리를 어떻게 이용했을 때 넣을 수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태어날 때 누구나 다 논리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논리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고, 선생님도 가지고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꺼내는 거죠. 그 꺼내는 과정이 앞으로 우리가 공부해 나갈 숫자와 논리라고 하는 과목의 주제입니다. 앞으로 4년간 공부를 합니다. 굉장히 재미있죠? 재미있는 수업이에요. 이러한 논리 수업에 우리가 하는 이유가 뭐냐? 그렇죠? 왜 우리가 이런 논리 수업을 공부를 할까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은 뭐냐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예요. 해결할 능력을 갖기 위한 거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어린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고, 어른이 되기 전이라도, 청소년 때도 그렇고, 지금 당장이라도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와 맞닿게 돼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이 논리를 공부하는 목적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밖에 비가 온다. 그런데 지금 우산이 없다. 그런데 나는 나가야 된다. 집에 가야 되는데 비가 오는데 우산이 없다. 이것은 문제예요. 그런데 비를 맞지 않고 집에 갈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기본은 바로 논리에 대한 논리적 생각, 논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이죠. 두 번째는 보다 직접적인 이유죠. 우리가 앞으로 컴퓨터 코딩을 배워요. 컴퓨터 코딩은 컴퓨터로 하여금 문제를 해결하게끔 지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코딩을 공부할 때 가장 기본적인 능력 갖춰야 될 어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배경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이 바로 논리적인 생각,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세 번째는 우리가 또 수학을 공부해요. 산수와 수학을 공부하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당장은 산수를 공부하지만은 조금 이따 수학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이런 수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수학도 역시 뭐냐 하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문제를 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문제를 푼다, 해결한다, 푼다라고 하죠. 이러한 데 있어서도 우리는 이제 논리적인 사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공부할 내용은 어떤 논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퀴즈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리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게 되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논리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요. 단지 그걸 이제 꺼내어서 쓸 수 있느냐, 꺼집어내서 쓰지 못하고 나중에 나이가 들 때까지 논리라는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논리라는 것을 꺼내지 못하고 그냥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논리라고 하는 능력,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는 능력을 한번 꺼내보세요. 꺼내서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보세요. 그래서 이 세 개를 합쳤을 때 12가 되고, 이 셋을 합쳤을 때도 12가 되고, 그리고 이 셋을 합쳐서도 12가 되도록 여기 있는 6개의 숫자를 서로 중복되지 않게, 중복되면 안 돼요. 여기에 1이 들어갔는데 여기도 또 1이 들어간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